안녕하세요, 성정입니다. 저는 방금 추석 연휴 직전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어요. 여러분, 추석 연휴가 바로 목전에 있는데요. 여러분,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? 계획 세우실 때 꼭 하지 마셔야 될 두 가지, 그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추석 연휴 기간 촘촘하게 빡세게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책을 챙겨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? No. 여러분, 추석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모든 과목을 아작내겠다,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먼저 여러분이 현실적이고도 그리고 가장 우선이 되는 계획들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 끝에 꼭 필요한 하나, 쿠션데이입니다. 쿠션데이는 추석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6일은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하루는 쿠션데이로 준비하시는 거예요. 쿠션데이에는 여러분이 그 일주일 동안, 그 6일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무언가, 그리고 미진했던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하루 또는 반나절의 시간입니다. 그래서 현실 가능한 계획과 그리고 현실 가능한 보완의 수단까지도 마련하는 그런 철두철미하고도 실용적인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. 연휴 기간 동안에 친척들, 친구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마세요. 야, 너 공무원 준비하고 있다며? 잘 돼가? 잘 되는 거야? 얼마나 하고 있지? 벌써 몇 년? 이런 말씀들에 마음 쓰지 마세요. 그들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. 여러분의 그 치열한 고민이 녹여나는 그 연휴 기간에 괜한 마음 상함으로 정말 우선순위로 돌아설 놓치지 마세요. 자, 연휴 기간 단순하게 쉼이 아니라 체험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가득할 수 있는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연휴 기간에 뭐 하냐고요? 저는 도치특강하러 갑니다. 여러분, 연휴 끝나고 더 건강하게 더 꽉 채워서 뵙겠습니다.